유튜브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먹고 사는 이야기입니다. 풍경이 정겹죠. 제가 어릴 때 남천동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요. 그옆 동네가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광안리 해수욕장이 있는 마을이었어요. 지금은 완전 관광지더라고요. 예전엔 딱 지금 풍경과 같았거든요. 반가워서 담아봤어요. 드르륵 쉐시문을 열면 부엌, 바로 거실, 그리고 바로 방. 친구 어머님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밥안 먹었제? 먹고 가라. 바닷가 옆 마을에 사는 엄마들은 무척 바쁘세요. 어린 눈으로 봐도 늘 분주하셨어요. 근데도 눈치도 없이 아주 들락거렸네요. 짜증 한번 부리신 적이 없어요. 타박도 안 하셨고, 오히려 기꺼운 표정이셨어요. 그 표정은 마치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자연인이 MC분들께 식사 대접할 때의 표정. 또 세계 테마 여행 보시면 오지에 우리나라 여행객이 가서 원주민을 만나거든요. 그럼 그 원주민들이 있는 재료 다 꺼내서 극진히 대접해요. 그때 그 원주민들의 표정, 그 표정 맞아요. 친구 어머니 표정도 딱그 표정이셨어요. 뭐더 챙겨줄 게 없을까? 입맛에 맞으려나? 먹고 더 먹어라. 오지의 원주민, 산속의 자연인, 그리고 제 친구 어머님은 기버죠. 테이커, 매처, 기버 중 기버 맞죠? 받은 거 없으니 테이커 아니고 차린 밥상만큼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으니 매처도 아니고 기번데 정말 표정이 어쩜 그래요? 할말 많은데요. 얼른 밥 먹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어요. 잠시만요. 편집을 좀. 말해도 돼. 그냥 목소리 있잖아. 그 밑에는. 밥좀 퍼줘. 완벽해.
우리끼리 완벽한 내 만족에 사니까 뭐 할 수 없지. 맛있다. 응. 집 투 더 밥. 근데 요거는 산 겁니다. 도라지. 엄마 거, 엄마가 만든 거. 고기 두 쌈. 응? 닭가슴살 줄까? 우리만 먹으니까 미안해. 강아지도 먹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? 강아지 밥입니다. 강아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, 그죠? 패두 패두 패두가 좋아요. 나는 도라지를 넣어보겠습니다. 우와, 맛있겠다. Looks good. 너무 맛있습니다. 집밥이 최고야. 마늘 두 개. 쌈장. 쌈장. 도라지 쌈 같은. 고기 쌈이 아니라 도라지 쌈. 거예요. 고기 하나 더. 한 달 만에 밥, 집밥 어떻습니까? 너무 맛있어요. 보여드리겠습니다. 내 이름 말해도 할매 뭐 안 들릴 거 같아. 어. 이름이 어려워. 잘 드셨네요. 엄마도 빙글 인증해주세요. 응? 빙글은 인증. 아, 엄마 이거 봐. 먹배다 님. 잘 먹었습니다. 역시 고기는 쌈이죠. 따봉! 고기를 먹으면 참 오랫동안 든든해요. 그죠? 배 두들기며 다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. 저는 테이커도 기버도 이해를 못하는 1인이었어요. 왜 저 사람은 주기만 해? 또 왜 저 사람은 받기만 하지? 전 공평한 게 참 좋거든요. 매처였던 거죠. 그렇게 공평하게 지내오다가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법륜스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.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. 스님 말씀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고 살아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면서 살다 가면 얼추 계산이 맞대요. 대입해보면 전 매처가 아니라 지금껏 테이커였고 앞으로 기버로 살아야 겨우 매처가 된다는 뜻이잖아요. 당황스럽네요. 그 말씀이 아주 틀리다고 할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친구 어머니의 점심 밥상.
제 수술실이 없었는데 수술실을 급히 마련해 주신 신경외과 교수님, 어려울 때 저를 도와주신 사회복지과 공무원, 과장이었던 막내 동생의 도움. 그렇네요. 전 테이커였어요. 생각이 많아집니다. 앞으로 기버로 살아야겠어요. 신세지다 갈순 없잖아요. 너무 훌륭한 기버는 못해요, 못해. 그 정도 말고요. 제 친구 어머님처럼 가진 거에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려고요. 살짝 손에 있는 말이죠.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발이 시리네요.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먹고 사는 이야기. 구독과 좋아요 해주실 거죠?